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엊그저께 올린 영상 구입하면 반드시 후회하는 물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전날 배달해온 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데워드신다는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고 있다고요. 오 그래? 남은 치킨을 다음날 그렇게 다시 데워먹으면 좋겠구나. 아, 이제 저는 그냥 무릎을 탁 쳤죠. 좋은 신박한 아이디어네. 그래서 검색을 더 해봤습니다. 치킨처럼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서 더 구워 먹을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들이 검색되더란 말입니다. 아니 음식을 다시 데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뜻밖의 음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버리기 아깝다고 다시 데워 드셨다가 괜히 몸상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 치킨. 엊그저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는 제가 다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게 시청자분들을 위하는 거니까요. 뭐 제가 모른 채 입 닫고 있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건강한 것이 되고 건강한 음식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치킨을 먹다 보면 남게 마련입니다. 남은 살코기가 아까워서 작은 용기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포장된 그 상자채로 닫았다가 식탁에 밤새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음날 먹을 거니까 뭐 굳이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죠. 닭고기도 엄연한 육류이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살모넬라균이 밤새 번성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온에서 보관했던, 냉장고에서 보관했던 다음날 전자레인지든지 에어프라이어든지 재가열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치킨은 단백질 덩어리로 다시 데우면 여러 가지 소화장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밤새 상온에 보관했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냉장고에 보관했더라도 다시 데우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확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했던 치킨은 데우지 말고 차라리 차갑게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차가운 치킨을 무슨 맛으로 먹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살을 발라서 샐러드 또는 샌드위치에 넣어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치킨을 굳이 다시 데워 드셔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예 생닭을 처음부터 조리한다는 생각으로 닭고기 중심부까지 열이 확실하게 가해지도록 완전히 익혀 드셔야 됩니다.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두 번째, 기름에 튀기거나 부친 음식. 모든 음식이 그렇긴 하지만 튀긴 음식은 더더욱 상온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에이 누가 음식을 상온에 보관해 하시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배달시켜 먹은 요리를 밤새 상온에 놔둘 수도 있고 우리 명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기름에 튀기고 부친 음식들이 양이 많다 보니 냉장고에 넣지 않고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매 끼니 먹을 요량으로 그냥 상온에 늘어놓고 보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식용유로 튀긴 음식은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산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패는 좀 말이 어색하지만 음식이 산소, 빛, 열, 세균, 효소 등의 작용으로 인해서 산성화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산패하게 되면 과산화지질이 생기게 됩니다. 과산화지질은 제2의 활성산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를 파괴하고 면역력을 저하시켜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흉으로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미사일과 같습니다. 제2의 활성산소인 과산화지질이 만들어내는 질병은 동맥경화, 치매, 뇌졸중, 뇌경색, 암, 각종 알레르기 질환, 그리고 피부에 검버섯이 생기게 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에휴, 나는 뭐 평생을 그렇게 먹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네. 그렇게 드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시다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안 드셨다면 얼마나 더 좋아지셨겠어요. 피부는 또 얼마나 팽팽해졌을 거며.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산패되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프라이드 치킨, 각종 튀김, 기름을 바른 김, 기름에 구운 과자류, 기름에 볶은 야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들기름에 바른 김도 산패를 하네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뭘 먹으란 말이냐?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내용을 잘못 이해하는 거겠습니다. 튀긴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니지만 저처럼 튀긴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딱 먹을 만큼만 만들어서 바로바로 먹어 치우는 게 답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날 데쳐 드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세 번째, 버섯. 버섯 요리는 가능한 한 요리한 그날 싹 먹어 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버섯을 건강식품으로 먹는 이유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또 여러 소화효소도 풍부해서 고기와 같이 먹으면 좋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병이나 노인성 질환에 대한 예방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버섯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모두 갖춘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인해서 조리된 버섯을 다시 데울 경우 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열이 가해지면 버섯의 단백질 분자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독성도 함께 생기는 거거든요. 버섯이 들어간 음식을 냉장 보관하더라도 하루 이상 두지 말라고 영양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시 데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네 번째, 마지막, 익힌 달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민 단백질, 달걀에게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영양가 만점의 달걀은 조리한 후에 보관하면 180도 다른 얼굴을 내보입니다. 달걀은 높은 함량의 단백질과 지방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아주 빠르게 부패하고 변질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힌 계란을 다시 데우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독소들이 더 빨리 번식하거나 함께 만들어져 배탈, 설사 등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익힌 달걀은 재가열하지 말고 차갑게 먹거나 샐러드 등에 넣어서 먹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나 전자레인지 또는 뭐 에어프라이어, 문명의 이기들을 잘 사용하면 우리 생활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믿고 의지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건강을 부지불식간에 해치게 됩니다. 냉장고 너무 믿지 말고 전자레인지 너무 믿지도 말고 조리할 때는 한 번에 먹고 치울 양만큼만 해서 남는 음식 없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제일인 듯 싶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음식이 변질되기 쉬운 여름이니까 번거롭더라도 적은 양을 조리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시는 것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늘 신선한 음식들만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